발벌려뛰기라고 우리나라 네. 우리 PT 체조를 네. 다섯 개만 한번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마지막 구령은 힘차게 하잖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요? 다섯 하지 말라고.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하지 마. 에?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섯 하면 안 돼. 다섯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네. 의미 있게 네. 앞으로 추출. 앞으로 추출. 네? 앞으로 추출. 앞으로 추출. 근데 뭐지? 앞으로 추출. 추출. 자, 일어섯. 일어섯. 마지막이에요. 다섯 개 확실히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우와, 훌륭했어요. 박수. 완전히 생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야, 짠물이 그냥 막 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물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용합니다. 아, 물에 안 빠지게 한다면서요. 나 가스 가져왔잖아, 지금. 다 젖었어. 안 젖게 한다면서. 심지어 누군 빠졌어요, 여기 한 명이. 아니, 근데 재미도 있어. 재미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나 진짜! 자, 우리, 새만금, 잼버리. 아니요, 새만금 잼버리 그래도 우리 해양 영예 활동 네. 힘들었지만 무사히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자, 그럼 다음 스케줄인 훈련이 아닌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시죠. 서방금 재벌이 어색해! 나에게 밥을 달라! 오, 예. 자. 맛과 친절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와. 우와, 냄새가 좋다. 안녕하세요. 자. 자. 와. 안접사다. 냄새가 달라. 자, 여기 오빠. 소주 한 잔만 주세요. 그래, 신속에 고주 한 잔. 고주 한 잔만 주십시오. 신속에 근데 우리. 예, 오. 아. 와, 기적의 사마. 해물라면. 물회. 물회, 아까 먹고 싶다 그랬잖아. 물회. 어, 정형을 위한, 어. 아니, 기적의 사마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지? 그 명이나물. 명이나물인가? 여기 자연인이다 찍으러 오신 거 아니죠? 자연인이다. 확실히 전라도 음식은 그냥 먹어도 다 맛있거든요. 이거 맛있다. 그죠. 진짜 음식은 진짜 전라도예요. 막 진짜. 이게 근데 진짜 맛있네. 다들 배가 고픈지 젓가락을 안 쓰시네. 이게 음식은 나 진짜 음식에 대한 저만의 생각이 있지만 네. 우리가 손으로 먹으면 촉각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니까 네. 참 좋아요. 오감을 동원해서 먹습니다. 원래 모로코에서는 손으로 먹어요. 어, 진짜?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는 게 흠이 아니라니까. 그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도 네. 손으로 먹죠. 와, 이거 희한하다.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우리는 지금 여기 산유도 밤바다. 이건 인증샷 찍어야 어, 됩니다. 이게 잠깐만 잠깐 시각적으로 일단. 아, 저 물에 빠진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아 먹을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 정도면은 뭐 인정입니다. 네. 진짜 상다리 부러지겠다. 어. 미쳤다. 야. 걸려놓고. 사장님, 아 여기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 공깃밥이요? 네. 내가 지금. 아니 사장님, 이거 방송용이라고 너무 푸짐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더 줬어야지. 더 줬어야지. 네. 아 원래 방송용이면 여기... 좀 더 주셔도 돼요. 네. 아니, 야, 이거 보람이네. 역시. 정말 안 해요. 그 1인분이어도 진짜 양이 너무 많아요. 한 점 크게 와. 딱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이게. 일단 냄새. 시각과 촉각과. 자, 네. 우리 군산 출신 정혁 씨가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째 불어? 응? 아니요.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먹어야 네? 되는 거 같아요. 어, 엄마. 우리가 거시기 하네. 거시기요? 아, 거시기 최고라는 거예요. 네. 거시기 하요. 맘마. 아, 근데 무엇보다 저희가 한창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에는 사실 밥이랑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지. 이걸 좀 넣고. 기다리세요. 응. 이거를 싹.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을 넣어서 그렇죠. 개인의 취향인데 네. 입맛 없을 때 김치에 물 말아 먹듯이 이 물회를 탁 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아. 아니 해산물이 신선하니까. 아, 좀 드립니까?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산물 또 이제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해산물 다 아유. 올려드리고 아삭한 식감으로 해서 국물 마지막으로. 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맛있게 드십시오. 먹고 있어요. 아, 천천히 어차피 또 이게 많으니까 반대면 돼가지고. 네. 맛있고 양 많고 저렴해요. 그죠? 진짜 완벽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야, 야, 근데 저는 사막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있으세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올려가지고 반자랑 겉목이랑 해서 여기 찍어 먹는 거죠, 초장이랑. 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에 또 이거 하면은 또 나오고 싶어요.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하. 아, 행복해. 맛있어, 맛있어. 어허. 좋아? 탱글탱글하지? 진짜? 한국에서 태어났어야죠, 제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끝났습니다. 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죠. 이거 왜 이렇게 살아있어, 이거? 우와, 이거. 와, 이거 막. 야, 이거 무빙이 거의. 아니, 서울에서는 얘네들이 완벽한데? 약간 희마리가 없는데. 맞아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야, 바로 잡아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낙지가 아니라 한 개 다 장어 같은 힘이 완전 좋네. 떨어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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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기해. 와. 올드보이, 올드보이. 맞아, 맞아. 아니, 머리는 여기가 올드보이신데요? 스타일은 여기가 올드보이신데요? 그 챔피언십 나오는 거 맞죠? 우와. 근데 정말 잘 드시네요. 저는 모델이. 아, 너무 꼼싸고 맛있어. 모델이셔서 조금밖에 안 드실 줄 알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잘 먹어야지 잘 빼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잘 먹으면서 또 먹어. 맞아. 가끔 배가 나. 이거는 이제 위장 운동이고 저는 먹은 다음에 헬스랑 런닝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냥. 팀은 안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팀으로요? 예. A팀은 등산을 할 거예요. A팀은 등산. 네. B팀은 짚라인을 뽑아야 돼. 짚라인. 어, 어떡해? 어떡해? 어, 맞아. 잠깐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누가 무섭다고 그랬어? 응? 어? 아, 저 정상에 온 겁니까? 다 온 거 같아요. 아,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이제 우시면 됩니다.